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촉구 선언문. 지난 9월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03회 총회는 헌법정치 제28조 6항 목회지 대물림 금지법이 유효함을 죄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용인 판결의 근거가 되었던 총회 규칙부와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불법 세습을 인정한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하였다. 이는 총회가 개교회는 독립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교회이며 공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한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 부자 세습 문제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순조롭게 정리될 수 있기를 기도해왔다. 그러나 이행 과정을 보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리 부서장들이 제103회 총회는 어느 때보다 불법성이 강한 총회였다. 뼈대가 다 무너져 내린 총회였다. 명성교회 담임 목사 세습 관련 재판은 단지 법의 기준만을 내세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등 총회 결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묵묵히 교단의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우려하는 수많은 교인들과 우리 총회를 지켜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는 전 대법원장과 일부 사법부 순회들이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이해관계와 편의에 의해 행동한 결과 사법처리된 두 전임 대통령과 함께 몰락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느 때보다 정의로운 법질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과 편법, 불공정과 기만적 행위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매스컴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연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책임적인 행동을 볼 수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총회 임원회가 앞장서서 실추된 교단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며 제103회 총회 결의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아래 선언문 선창자가 선창한 후에 마지막 네 글자 대처하라, 사퇴하라, 진행하라는 다같이 오른손을 드시고 세 번 복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회 임원회는 총회 법리부서를 맡은 인사들의 103회 총회 거류에 입회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중히 대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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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으로 총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현 규칙부장과 재판국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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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회 재판국은 헌법과 제103회 총회 결의를 따라 신속히 재심 재판을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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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2월 17일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촉구 대회 참가자 일동.